어머님 기다려줘. 부디 살아 기다려줘. 옷소에 눈물 닦으며 어머님 슬아 하직할 때 뒷산에 두견새는 슬피 울고 앞개천 물소리도 서름에 울었도다. 아 사나이 큰 뜻 품고 장도에 비꼈건만 구만리장천 높은 하늘에 그 어디에 이맘드며 육지연방 넓은 곳에 이몸둘 것 그 어디인가. 아 나의 귀여운 누이 동생 홍도야.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는 정의 듬뿍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여 뭐가 어째? 이게 꼭대기 야 말로 하라 말로! 응? 제규! 아! 말로 하라고? 같은 걸 믿고야! 지금 물을 걷어주는 바람이 분다 죽자니 청춘이여 살자니 눈 벽상에 걸린 시기 인생을 재촉하여 검은 머리 고향 떠나 타양에서 백발되니 원망할 건 세월이요 그리운 건 고향일세 아가 서러마라 고향 갈 날 있으리 대통령은 결심만 하면 뭐나 다 할 수 있어 자 앉으라고 요새 차홍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면 초과 신세란 말이야 그놈이 북한과 꽃 같은 나발을 불어대고 있거든 그러니 각하 초도로 다시 차 장군과? 그래 아니 전 못하겠어요 그건 대통령이 결심할 거야. 흡수하든지 파괴하든지. 그전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질 마라. 위협인가요? 망명할 생각은 애초에 말라고. 난 땅속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는 성미니까. 내삼에 묻혀 고모시 후에라스타 노첸다 올킴마베 내삼에 묻혀 괴댕거 미에도 베르데르 테베델 테베푸에 Quiero tener usted en ese lugar, armen justo vos, estar un tati. Piensa que tal se esmana y estar un muy lejos, ti.
베사메 베사메 무차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Te tengo miedo de perderte, perderte, me fue Bésame Bésame mucho 귀여운 처녀야 뜨겁게 입맞춰줘 베사메 베사메 묻혀 오늘 밤이 마치 더 마지막 밤이련듯 그대의 눈동자 봐라 보면서 함께 있고 싶어 혹시 내가 내일 멀리 떠나갈지 그 이해할랴 베사메 베사메 묻혀 귀여운 처녀야 뜨겁게 입 맞춰주어 베사메 베사메 묻혀 오늘 밤이 마치도 마지막 밤이련듯 꽤 된 거 미에도 베르 데르 데베 데르 데베 왜 부인 울지 마오 옛성 10리터에 높구나진 저 무덤아 그 속에 영혼 몇몇이며 호골은 위라더니야 나도 저 모양 되기 전에 고국 산천 밟아볼까 아 세월은 유수하야 돌아간 몸만이 오고 만산 화려는 추억 속에 피고지니 이내 모친 서성 땅에 홀로 누워 계셔도 혈혈단신 이 아들 눈물 속에 기다려주 엄마, 아버지. 부총재님. 어떻게 됐어요? 예. 차총재가 이단 사범들을 놓고 아직도 묻혀 중에 있답니다. 그래. 역시 그는 사내니까. 그 부인이 우리가 사범들에게 주었던 예약금을 전부 보내왔습니다. 차총재 부인이? 예. 우리와 끝내. 맞서 자는 건가? 그 부인이 보통 아닌 것 같습니다. 달래. 내 언젠가 예언했었지. 차 장군의 운명도 그 여자의 손에 의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어디서 왔나요? 내가 순이니? 예. 엄마! 예. 자, 과자다. 어서. 고맙습니다. 가서 놀아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뉘신지 군단 태권도 사범 홍룡자라고 해요. 아, 그래요? 명함은 이미 익혔댔죠. 아, 장명화이군요. 이곳 아마 이북 풍경인 게죠. 달리 생각 마세요. 그림을 보니 소녀 시절이 추억돼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긴 작업장이 되놔서 내려가십시다. 네. 어서. 네. 전 아직 철부지 소녀죠. 그저 군단장님의 과묵한 성격과 늘 쓸쓸해하는 모습이 저의 동정을 샀나 봐요. 전 여성으로서 군단장님의 심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요? 혹시 그 일 사랑하시는가 보죠? 아, 무슨 말씀을? 하긴, 걱정하실 건 없어요. 나의 심장 속에서 그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니 저의 존재가 두 분의 관계에 부담은 안 될 거예요. 오해하시는군요. 전 두 분의 사랑이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 그래요? 여러모로 봐서 화목하실 내외인데 어째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어서 앉으세요. 부럽군요. 사모님은 참 훌륭한 취미를 가지셨어요. 아가씨는 본래 격술가를 희망하셨나요? 아니요. 전 괴벽한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태권도를 배웠어요. 아버지가요? 네. 미인의 일생은 불행하다시며 못산애들의 시달림을 돌봤자면 자기 보신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보신했는가요? 사모님은 너무 직선적이에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사내들이란 길들인 말보다 야생말을 더 좋아하나 봐요. 난 지쳤어요. 사모님은 저보다 더 아실 테죠. 베일을 쓰지 않고야 그 미모 때문에. 난 집에 가진 수녀인거려. 아유, 참 답답도 하시네. 사모님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차군단장님과 타협 못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알고 싶어서 오셨는가요? 또 오해하시네. 사랑은 정치 위에 있죠. 저국에는 사랑보다 더 진하고 뜨겁죠. 그걸 알고 싶어 오신 것 같은데
이젠 만족하신가요? 누굴 염탐꾼으로 하세요? 군단장님을 잘 도와드리세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무력을 주신 분이 휘어잡지 못한 아내 때문에 번민하시는 걸 보면 참 안 됐어요. 동정이 가거든요. 그럼 자주 놀러 오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자기의 권력 집안을 닫기 위해 소위 이북 출신들의 친목 동조회라는 것을 은밀히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이 비밀 결사가 벌써 박정희의 개인 첩자 홍영자에 의해 가장 위험한 고비에 들어서고 있음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필요할 땐 내 부른다지 않았나? 예고도 없이. 이게 어떻게 내 손에? 침묵 동지해라. 내 예감이 맞았어. 카카의 텍사스 작전이 반기를 든 셈이죠. 그런데 이북 출신 장성들 명단 가운데서 차홍기는 왜 빠졌어? 차군단장은 섣불리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군부 원로들 속에서 차홍기까지 제거된다는 걸 알면 반정부 조항력은 급진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단 군단들에서 태권도 세력이 성황되면서 차 장군의 인기는 나포레옹을 상기시키죠.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면 서서히 해야 해요. 수백만 태권도 미치광이들이 무슨 소동을 피울지 모르니까요. 너 혹시 차홍기한테 반한 게 아니야? 카카 다음가는 사내다운 사내죠. 그들 부부는 마치 호세와 카르멘을 연상시켜요. 그렇게 독한 계집인가? 아마 차군단장의 운명도 그 여자의 손에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으로 기울어질 수 있단 말이지. 근거 있는 소리야? 카카, 이 사진들을 다시 보세요. 그녀의 그림들은 모두 이북에 대한 동경으로 꽉 찼고 방금 들은 것 같은 라디오는 미처 지울 새가 없었죠. 그 사이 감시를 붙였는데 그녀가 분명히 외계와 연결돼 있어요. 영자야, 계집이 바람을 일구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어. 차홍기를 계속 감시해. 보고할 게 그게 다인가? 정보부장님이 근래의 차 장군과 각별하시죠. 형욱이가. 까까. 최근에 일어나는 대학생 대모력이 4.19 때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보부장은 일선 군단에만 뻔질나게 왕래한다면서? 지금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들여보내라고. 알겠습니다. 각하. 김 부장. 시 진압 전망은 섰소? 예,
이미 제6사, 22사, 33사단에 소홀 입성을 허락했고 수도경비사령부와 합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나가보게. 요새 정보부장 동향이 어떤가? 이건 너무도 엄청난 현실이 되어놔서. 말하게. 각하, 우리 주위에 있는 측근자들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 부장은 어젯밤에도 비밀리에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뭐? 형욱이가? 그래, 내용은? 대사의 밀실은 도청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이번에 시위 진압을 명목으로 서울에 끌어들인 세계 사단의 사단장들이 다 저 사람의 친목 동지의 성원들이라는 겁니다. 김형욱이. 각하,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미국 어른들이 김 부장을 시켜서 각하의 방에 꽂아놓았던 도청장치입니다. 그 어른들의 솜씨가 여간이 아닌걸? 각하, 주한미 대사와의 관계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 리승만이를 드러내고 보다 친미적인 조김자를 고르던 에버리디 작전 같은 것이 워싱턴에 세워져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나라의 수반이 일개 대사를 상대한단 말이야? 한국 대통령 박정희 각하께서 왕림하셨습니다. 아,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각하의 왕림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라고 나무라마지 마시오. 갑시다. 텍사스 작전으로 서북 출신을 거세한 데 대해 본국은 의견이 없습니다. 이제 알래스카 작전까지 수행되면 이 남한 땅에서 통일신라의 전통은 확고하게 계승될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 고구려와 신라는 이질적인 두 개 민족 국가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오늘의 한국 처지로 보아 통일 지향성은 자유세계 수호의 암과 같습니다. 그러나 각각께서는 철저한 신라 전통을 고창하셔야 할 것이고 휴전선을 장차 두 나라의 국경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대사 각하의 뜻을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수호자인 미합중국의 국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역시 본국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동요하지 마셔야 합니다. 각하께서 동요하시면 5.16 군사혁명의 보람이 뭐겠습니까? 방망이가 약하면 쐐기가 솟는 법입니다. 한국 땅에서 군사정권의 철권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통일기운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케네디 대통령께서 강조가 계셨습니다. 우리 미합중국은 언제나 당신의 뒤에 서 있을 것입니다. 친절한 조언에 사의를 표합니다.
박정희와 주한미 대사의 단독 비밀 회담은 당시 극비였으므로 김효옥은 그것을 내탐하기 위하여 박정희 이하 경호실과 비서실의 중추인물들을 자기의 생일 파티에 초청하였다. 김효옥의 사후에 발표된 그의 회고록 권력과 음모를 보면 그 생일 파티에서 이미 이 차홍기의 운명이 결정되었지만 그 세칭 아라스카 작전의 내막은 그 후 15년 동안이나 국가 최고의 비밀로 엄수되어 있었다. 각하, 오늘 저녁 무슨 일인지 기분이 썩 좋으셨습니다. 아, 미국 대사가 나에게 어떤 운모꾼에 대해서 암시해 주더군. 김 부장, 이렇게 좋은 날에 노래나 하나 부르지. 예? 저, 각하, 제 옛 시를 한 수 읊어드릴까요? 그것도 좋지. 그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밍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있을서냐. 난 김 부장의 그 충정을 의심해 본 적이 없네. 감사합니다. 김 부장, 아라스카 작전의 첫 페이지를 번질 때가 됐지? 각하, 행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아, 대통령 각하의 18번을 불러주세요. 아, 좋아. 오늘은 마음껏 즐기세. 네. 차장군은 태권도로 민족의 녹슬을 찾고 힘을 키워 기어이 분단된 국토를 통일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자식이 이 대통령을 독재자고 미국의 신이라고 악담한 것도 그때 한 소린가? 네.
자식. 일손 군단들 속에서 지금 태권도는 무서운 세력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렇다. 권력이란 계집과 같아서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거야.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면 그건 벌써 남의 것이지. 영자야,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전연 시찰을 준비하게. 장성께서 이렇게 태권도를 보시려고 오신 것은 우리 군단의 용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들 하라고. 단순한 군역 시위가 아닙니다. 그 어떤 적의가 깔려있는 게 아닙니까? 너무 속단 말어. 군단에까지 파급되다 보니 차원기 수하의 태권도 훈련생이 8만여 명을 헤아립니다. 8만여 명이라.
정보부장. 왜 그러나? 각하, 국가안전의 중임을 맡은 제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빚어내고 어찌 충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음으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김 부장, 일어나라고. 각하, 차군단장이 현 정부 전복을 기도하여 친목동지회라는 비밀결사까지. 그게 사실인가? 예. 제가 그 내막을 밝히자고 그 조직성원까지도 했지만 워낙 작전 대상이 대상이다 보니 시간이. 친목동지회라. 이게 그 성원의 전부인가? 각하, 그렇습니다. 김 부장, 수고했네. 그런데 형욱이, 차후 대책이 섰나? 각하께서 승인하신다면 가급적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군법에 넘기고? 각하, 그건... 김 부장, 자네 김창룡 신세가 되고 싶나? 예? 김창룡이 특무대장 할 때 저 차홍기를 쿠데타 모의제로 군법회의에 몰았다가 오히려 제 편에서 혼쭐이 났지. 이보라고 김 부장, 차홍긴 제 꼭지에 물러나게 해야 해. 자네 그 좋은 머리로 뭘 좀 생각해 보지. 대통령 각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각하께서 특별히 자네를 신임해서 주는 것일세. 아까워할 것, 두려워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포탄을 퍼부라. 한 놈도 살아남아서는 안 돼. 차군단장이 봐도 북공군이 한 것으로 믿게 해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각하의 아라스카 작전의 서극이라는 것을 명심해. 그렇게만 되면 차홍기의 직무 태만죄도 군법에 의해 처리될 게고 군부 원로들과 야당들의 잡소리도 스스로 다 없어질 것이다. 국가의 안전을 기하는 이 길에서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도안이 좋아. 각하께 그대로 보고하겠네. 감사합니다. 운명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닐세. 음? 누구야? 뭐야? 군단장님이시다. 아니. 군단장 각하,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상수군인가? 네. 중대장 하기 힘들지? 힘든 건 없는데 군단장님을 모시고 운전사 할 때가 제일이었죠. 참, 사모님이랑 순이랑 다 잘 있겠죠? 잘 있지. 정말 인정 많은 사모님이시죠. 보고 싶은데요. 자식도 군 임무에 충실하게. 명심하겠습니다. 방어계에서는 빈틈이 없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단장 각하. 요즘 건너편 집들에선 별김이 없나? 없습니다. 오늘이 공산군들의 무슨 명절인지 창가만 부릅니다. 창가만 부른다. 네.
군단장님, 왜 아직 주무시지 않으세요? 홍양은? 군단장님이 아직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이제와 쉬겠어. 홍양도 쉬우. 13번. 예, 알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곧 출발하겠습니다. 기척! 바로. 야, 모자 똑바로 써. 너희들은 이제부터 공산군이다. 그렇게 알고 행동해. 앞으로. 놓치지 말고 모자를 죽여! 군단장님, 공산군 습격에 한 개 중대가 전멸. 빨개이들이 야밤에 이렇게 기습해 올 줄은 꿈에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중대장들 전사했는가?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란 말이지. 네. 여기가 제일 견고한 개선이라고 봤는데 그만. 불쌍한 우리 사병들만. 어째서 개집애들처럼 눈물을 짜는 거야? 복수를 해야지. 참모장. 예. 전체 군단에 긴급 비상을 걸어라. 알았습니다. 보사, 질서. 알았습니다. 군단장님, 참으시죠. 이러다 만일 전쟁이라도 터지면. 전쟁이 무서운가? 무서운 건 아니지만.
나의 결심은 이상과 같소. 공산군들을 일격 서탕함으로써 희생된 상수중대 용사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일격 필승! 일격 필승! 일격 필승! 일격 필승! 차장군! 군단 비상을 걸었습니까? 걸었어. 정신 있습니까? 그러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장 취소하시오. 무엇이? 당신은 중앙정보부장이오? 아니면 국방장관이오? 어째서 군의 일에 끼어드는가? 단장님, 나는 지금 각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참모장! 옛! 군단 비상을 해제하고 정상 근무로 이행하라. 알았습니다. 가만! 군단의 주인은 나요. 박 대통령은 그럴 수 없어. 군단장, 그렇지 않아도 당신한테 국방부의 호출 명령이 내렸소. 군단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겁니까? 좋소. 내 박 대통령을 만나 항소하겠소. 참모장, 집행하시오. 카카의 권한이라고? 아니야. 이건 형욱의 월권회의다. 아, 경호실장, 나요. 아, 사장군. 오셨습니까? 난 급히 대통령을 만나야겠소. 그런데 지금 각하께서는 부재 중입니다. 없다고? 아, 경호실장. 참, 공산군의 습격을 받았다지요. 백전노장으로 불리우던 차장군이 무슨 그런 실수를 다 하십니까? 네, 그래서 한판 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요. 아니, 각하께서는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직무 퇴만제는 군법에 의해 처리된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아니, 실장. 당신이 나를 위협하는 거요? 차장군. 아니, 저게 대통령 차가 아니오? 만하오. 이젠 이 선배의 면회까지 거절이다. 그럼 전 가자. 어디로 가시렵니까? 군단으로요? 아니, 집으로. 아니.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난 당신의 자존심이나 만족시켜주자고 온 건 아니오. 그래, 순이는 어디 있어? 자고 있어요. 그럼 깨워줘. 방금 잠들었어요. 또 거절이군. 난 딸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왔어. 네.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난 시작할 때요. 아니, 여보. 그건 무슨 소리예요? 미쳤어요. 미쳤다고? 내가? 그래, 나의 병사들이, 수백 명의 병사들이 하룻밤에 공산군들이 손에 죽었는데 나더러 그래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아니, 여보. 난 순이를 봐야겠어. 비켜줘. 여보, 제발. 비키라니까. 이건 또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말아. 여보, 그 사건을 어떻게 인민군대가 한 것으로 속단하세요? 속단? 왜? 또 나한테 이북의 인민군대는 종례의 군대고 인민의 군대라는 걸 선동하려고 그러는 거요? 아니요. 난 군부 상층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저작해낼 수 있다는 걸 당신한테 여쭈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이 누굴 모조리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6.25 전쟁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당신은 자기를 애국자로 믿지만 국군은 한간 미군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닥쳐! 다시 한번 짓거렸단 쏴주지고 말 테다. 당신은 총민관이에요.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어요. 뭐시? 아! 쏘지 말라! 중지하라. 엄마! 아저씨가! 난 무서워! 아버지! 어. 여보! 아니. 여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아니, 이게 상수가 아니야? 야, 넌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타났어? 군단장님. 어서 말해! 군단장님, 제발 더 묻지 마십시오. 상수, 무슨 일이야? 상수! 아니, 그 몸을 어떻게... 상수... 야! 군단장님, 우리 주대를 멸살시킨 건 공산군의 기습이 아니라 3대대 놈들이 돌출거지에서 직사로 포사격을... 아... 너 정신 나갔니? 응? 3대 대장 군놈이 공산군복까지 입고 살아남은 마지막 사병까지
그 악기가 끝나버리는 뭐야? 너 이놈! 그게 거짓말이라면! 쏘십시오. 3대 대장, 너 이놈. 아니, 여보. 누가 애국이고 누가 매국인지 똑똑히 가려보세요. 네. 여기 왜 왔는지 알겠지? 누가 너한테 포사격 명령을 주었는가? 바른 대로 토설 안 할 땐 여기서 살아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 군단장님, 전 명령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 누군가? 전 모릅니다. 예. 정말 모릅니다. 그저 명령을. 다시 한번 묻는다. 예. 예. 누가 명령을 내렸지? 전두환 연대장. 전두환? 군단장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예. 예. 군단장님. 예. 진정하십시오, 군단장님. 대로 말해라. 상수 중대를 전멸시킨 까닭이 뭐야? 너 내 손에 죽든지 네 입에서 실토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전 모릅니다. 너야.
무고한 사병대를 한계 중대나 멸살시키고 네가 하늘로 머리를 쳐들상 싶으냐? 이 차홍기를 잘 알지? 마지막 1분이다. 응? 군단장님을 군부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아라스카 작전의 서막으로 목적은? 미북 출신 장성들이 내란을 기도하면 북공 무력이 난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책으로 뭐라고? 이 모략을 어느 놈이 꾸면 되냐? 대라! 어서! 정보 부장님이 효기가? 군단장님, 제가 수고를 도로 드리지요. 야! 아니, 아니다. 영자! 야! 형욱이 뒤에 또 있지? 응? 박정희... 아니... 박정희라고? 다시는 이 저주로운 남한 땅에서 차홍기를 찾지 마. 박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북 출신은 믿을 수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군부내에 남아있던 이북 출신 30여 명을 완전히 숙청해버렸다. 이때부터 한국의 군부 정치는 경상도를 주축으로 두 개 조선, 두 개 민족의 극단한 분열주의 독재 시대로 역사에 그 수치의 자국을 남겼던 것이다. 까지 운목군인 줄은 내 여태 몰랐구나. 네놈이 감히 이 차홍기를 잡자고. 국군 창권자의 한 사람인 나를 도대체 뭘로 만드는 거냐 이놈아.
이런 민족의 비극이 또 어디 있는가. 어서 들어가시자요. 어서요. 여보. 전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당신은 저의 심장으로 돌아온 거죠? 네. 한국의 군부 정치사는 이렇게 시작됐어. 정치는 시대의 산물이지만 민족은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것이오. 인생을 살아가누라면 때로 배반의 길을 갈 수도 있어. 애인을 버리거나 친구를 배반할 수도 있지. 그러나 죽어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민족의 녹시요. 내가 오늘 어째서 이단 사범들을 용서하는가. 더는 남한 분열주의자들의 민족 리간 책동의 희생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요. 태권도는 명실공히 민족 대단결의 기수가 되어야 한단 말이오. 총재님, 저희들을 처형해 주십시오. 총재님, 달라에 욕된 저를 엄벌해 주십시오. 총재님, 우리는 그것이 우리 태권도의 분열을 꾀하는 이남 분열주자들의 책임을 몰랐습니다. 총재님, 총재님 곁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쉽게 결심하지 마시오.